내일 좋아해. 어떻게 만들까? 안녕하세요, 친구들. 햄팡이와 함께하는 어떻게 만들까 시간이에요. 오늘은 이 햄팡이가 발에 신는 걸 준비했는데요. 신발은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맞아요. 바로 양말이에요. 모양도 색깔도 다양한 양말은 발에 신는 옷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양말을 신으면 발이 따뜻해지고요. 또 다치지 않게 보호해주기 때문에 밖에 나가기 전에 꼭 챙겨 신고 다니죠. 우리가 거의 매일 신는 양말들은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러 갈까요? 출발합니다! 여기는 양말 공장이에요. 이제 이 실들로 양말을 만들 거랍니다. 양말 모양 정하기! 본격적으로 양말을 만들기 전에 미리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바로 양말 모양을 정하는 거예요. 어떤 크기와 모양의 양말을 무슨 색깔로 만들지 컴퓨터로 먼저 그리면서 정한 다음에 그대로 만드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먼저 필요한 색깔의 실들을 골라서 넉넉하게 준비해두고요. 이 실들을 손으로 묶은 다음에 양말 만드는 기계에 잘 걸어줘요. 바로 이렇게요. 그 다음엔 컴퓨터로 미리 그려놓은 양말 모양을 기계에 옮겨줘요. 그러면 그 모양대로 기계가 똑같이 만들어준답니다. 여기 보이는 이것들은 모두 바늘인데요. 이 바늘들이 실과 만나서 양말을 만드는 거예요. 실로 양말 만들기! 기계에 실들이 잘 걸려있는지 한 번씩 확인하고요. 드디어 기계를 켜줘요. 그러면 실들이 술술 풀려 들어가고 기계 속의 바늘들은 뱅글뱅글 돌아가요. 걸려있던 여러 가닥의 실들도 자기들끼리 묶여서 돌아가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양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빨간색 실도 함께 있지만 기계가 만드는 양말은 온통 흰색뿐입니다. 빨간색 실은 여기에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걸까요? 궁금해서 가만히 지켜봤더니요. 뒤늦게 빨간색 실이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면서 하얀 양말의 무늬를 만들어주네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양말은 이 투명하고 긴 길을 따라서 밖으로 나오게 돼요. 기계가 알아서 만들고 밖으로 꺼내주기까지 하니까 정말 편하네요. 근데 밖으로 나온 양말들의 모양이 좀 이상해 보여요. 그래서 손을 끼워봤더니 어머나! 이게 뭔가요? 양말이 양쪽으로 모두 뚫려 있어요. 양말에 구멍 막아주기. 놀랍게도 기계에서 만든 양말은요,
양쪽이 모두 뚫려있는 게 정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양말의 한쪽 끝부분을 모아서 기계에 통과시키면요. 짜자잔! 이렇게 발가락 부분이 막혀있는 모습으로 변신 성공! 드디어 완벽한 양말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어요. 양말 예쁘게 펴기! 마지막으로 양말을 꾸며줄 차례예요. 납작한 발의 모양에 틀을 받쳐 양말을 한쪽씩 끼워주면요. 뜨거운 김을 마구 뿜어내는 커다란 기계 속으로 하나, 둘씩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밖으로 나오는데요. 와, 방금 전과는 전혀 다르게 쫙 펴진 모습이네요. 이제 양말들은 예쁘게 펴진 모습을 마음껏 뽐내면서요.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이 양말들을 잘 모아서 정리만 해주면 끝!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한 모양과 색깔의 양말들을 신을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밖에 나갈 때는요. 특별히 예쁜 양말로 골라 신어서 기분 좀 내보는 거 어떨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어떻게 만들까?